건강하고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앰프로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방음이 되어 있는 작업실에 있거나 소음에 구애받지 않는 장소에 살고 계시다면 엄청난 볼륨으로 자신의 연주 뉘앙스를 꼼꼼하게 모니터하면서 연습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볼륨과 좋은 사운드로 집에서 편하게 연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연습용 앰프이겠죠. 오늘은 3대 유명 브랜드 연습용 앰프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모두 20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며 출력도 비슷한 앰프를 모았습니다. 팬더의 챔피언 20 모델링 앰프 타입이고요. 네. 다음에 오렌지의 크러쉬 20 일반 TR 타입입니다. 마샬의 MG15GR 일반 TR 타입. 이 모든 앰프는 동일한 기타에 연결하여 연주할 예정이고요.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팬더 챔피언 20 모델 같은 경우는 앰프 모델링 기능과 이펙터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운드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난 후에는 저와 은총씨가 사운드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드릴 거고요.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은총 씨, 어떠신 것 같아요? 네, 그 확실히 재밌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형님들이 있죠. 네. 진공관 앰프라인들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내 이제 엔트리급. 그렇죠. 엔트리급보다도 더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습용 앰프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색깔이 난다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 대표적으로 마샬 그 앰프 연습용 앰프를 썼을 때 정말 마샬의 그 특유의 그 꺼끌꺼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분도 이제 합주실 가면서 가장 많이 쓰시죠. 이제 마샬 앰프를 꽂게 되면은 이게 특유의 그 날카로운 하이와 그리고 드라이브 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날카롭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예전 마샬 사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요즘 마샬들이 좀 가볍잖아요. 근데 그 이제 진공관 큰형님 앰프에서도 보이는 그 기조를 이 친구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참 신기했었고 좀 의외로 놀랐던 점은 이 오렌지 앰프가 굉장히 소리가 괜찮았다는 것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결국 팬더가 가장 좋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여러 가지냐면 말 그대로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제 오렌지랑 그 팬더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클린이랑 드라이브 톤이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었는데 클린으로만 두면은 둘 다 솔직히 말하면 색깔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그렇지 말하고 싶지 않고 네. 색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다른 앰프였죠. 근데 이제 역시나 내가 가지고 놓을 앰프로 봤을 때는 기능이 더 뛰어난 팬더가 훨씬 더 좀 좋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제 적은 돈으로 좀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앰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 연습용 앰프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제작한 컨텐츠인데 더 혼란스러워지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대는 다 비슷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푹 꽂고 집에서 연습할 때 사운드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렌지 앰프에다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마샬은 또 마샬 특유의 사운드를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제일 가장 비슷하게 살려낸 앰프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기타 앰프에는 리버브도 없고 마샬의 앰프에는 리버브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팬더에는 여러가지 이펙트와 모델링 기능이 있다. 요런 걸로 해서 자신이 어떤 앰프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똘똘이 앰프 전쟁 1탄이었거든요. 다음에 똘똘이 앰프 전쟁 2탄 네. 촬영해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